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사건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최선을 다해서 조작을 해온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지극정성을 다해가지고 주문자 상표 부착 방식처럼 예, 특정 정당이나 특정 단체가 요구하는 대로 아주 바로 뭡니까? 선거 데이터를 만들어가지고 그동안 이렇게 공급해온 겁니다. 그리고 그 이렇게 조작하는 데 가장 핵심적인 것은 사전투표율을 뻥튀기하고 유령 사전투표도 확보한 다음에 전산 조작을 이용해 가지고 확보된 유령 사전투표도 전부를 한 표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끔 그렇게 전산 프로그램을 가동해 가지고 더불어민주당 후보한테 밀어주고 그다음에 4박 5일 사이에 예, 투표함을 쑤셔 넣거나 아니면 뭐 다른 방법을 썼겠죠. 예, 그렇게 작업을 해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지금까지 뭐 2016년부터가 아니고 2012년까지 밝혀졌으니까 아마 국내 부재자 투표와 국외 부재자 투표는 그 전까지 갈 것 같아요. 그런데 현재까지 2012년에 제외 국민 투표가 이런 밝혔으니까 11번을 해온 겁니다. 얼마나 이런들 전문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선관위 고위직들은 거의 알 거란 이야기입니다. 이 문제를. 그냥 다 침묵의 카르텔에 가담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보시게 되면은 이 사람들이 이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제외 국민투표만 보게 되면은 이게 2012년, 2016년, 2020년 총선이거든요. 예. 갈수록 심해집니다 이게. 예. 2012년에는 14.02%인데 차이값이 더불어민주당이 2020년에는 23.39%까지 늘어나는 겁니다. 14.02 23.2, 23.39. 이건 대선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보시게 되면은 공직선거 사전투표 득표수 조작 전수조사, 제외국민투표, 그러니까 이 경우를 제외국민투표 외에도 뭐 사전투표, 관내 사전투표 다 분리할 수 있는데 일단 제외국민투표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더불어민주당의 후보의 여러분들 차이 값이 플러스 14.02%. 그다음에 23.2%, 그다음에 대통령 선거에서 20.94%, 그다음에 2020년 4.15 총선에서 23.39%도 시간이 가면서 계속해서 뭐 해집니까? 대범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는 제외국민투표에 유령 사전투표자수를 더 많이 만들 쑤셔 넣은 겁니다. 국힘당에 빼앗는 것도 계속 커지는 겁니다. 마이너스 10.61%. 마이너스 16.58%, 마이너스 18.82%, 마이너스 20.04%. 그러니까 선거 부정이 암이 굉장히 계속해서 그 병이 깊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 깊어진 병이 언제 클라이맥스가 되는 거 아니까 2023년도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는 역대 모든 공직선거를 압도하고도 남음이 있을 정도로 가장 화끈한 사전투표 득표수 조작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문제를 수사해 가지고 해결하지 않으려고 하니까 점점 이 득표수 조작을 하는 세력들이 간이 커진 겁니다.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간이 커져 가지고 여러분들 예를 한번 들어보시게 되면 이게 이제 이 국외부 자, 투표를 2012년하고 2016년만 비교를 해봤습니다. 광주 광역시 전라남도만 제외하고 이럽니다. 전부가 다 표를 집어넣어줬으니까 한 군데다. 예. 그러니까 다 더불어민주당은 다 플러스 값을 가지는 겁니다. 2016년 총선에서도 여기서는 뭐 다른 데는 또 특이 현상이 없네요. 전부가 다 플러스 값이 나온 겁니다. 놀라운 것은 2016년이
새누리당 하에 치러진 선거였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하에서. 이렇게 이러면 선거가 완전히 무너진 겁니다. 엉망진창이 된 겁니다. 나라가.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특별히 주목해야 될 것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말씀처럼 사전투표지를 졸졸 따라다녀서 해결될 문제가 아닌 겁니다. 전산 조작을 통해 가지고 유령 사전투표자를 집어넣기 때문에 사전투표자 수를 국민들이 감시 감독할 수 있는 길이 터여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상민 장관의 여러분들 인터뷰를 보니까 참 내가 볼 때 한심한 거예요. 문제의 핵심이 뭔지를 정확하게 못 보는 겁니다. 여러분 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조작들 해가지고 선거를 만져온 겁니다. 지금까지 밝힌 게 2012년 총선까지니까 오근호 대표 말씀처럼 1987년도 또 국내 부재자 투표를 표수는 많지 않지만 조작했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이 지금 이런 상황인 겁니다. 이거는 정치인들 해결 못합니다. 해결할 의지도 없고 국민들이 나서가지고 적극적으로 해결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안 하면 그 사람도 움직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게 이런들 지금 상황이 됐기 때문에 선관위는 최선을 다해서 조작을 해온 겁니다. 그럼 4월 10일은 어떠냐? 12번 했는데 13번째 안 한다? 그럼 여러분이 알아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12번 해왔는데 13번째 안 한다? 그래 안 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작업된 것이고. 2022년 지방선거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5권, 2022년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 4권,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 이어서 다섯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해 전 국민 필독서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